가장 부채의 주된 재료가 대나무인데요. 이 대나무는 지리산 지역에서 자라는 대나무가 부채를 만들기에 가장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장인들이 겨울이 되면 이제 남원이나 구례, 하동 이쪽에 오셔서 대나무 채취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때 할아버지께서 그분들께 이제 숙식 제공. 한번 오시면 출퇴근 하실 수가 없으니까 한달두달 계속 머무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대밭도 소개하시고 그분들 대나무 베는 것도 도와드리시고 그런 일로 그렇게 시작을 하셨대요, 할아버지께서요. 이제 아버지께서는 이제 그런 할아버지 하시는 일들, 또 그런 장인분들이 그 부채 재료 준비하시는 일들을 보고 이제 성장하시다가 그분들 하시던 일을 이제 하시게 됐어요, 아버지께서 이제. 이제 저는 이제 2002년도에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그때쯤 이제 아버지께서 몸이 좀 많이 편찮으셨어요. 가지고 이제 졸업하고 바로 이제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러 내려왔는데, 아버지께서 몸을 회복하신 게 아니라 이제 한 3년 계시다가 이제 한나라에 가셨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작업장이랑 그런 재료들을 많이 있는 걸 보고 이제 뭐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계시니까 어머니랑 계속 부채 일을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채 디자인이나 어떤 이제 그 부채를 만드는 소재들을 새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 전통 부채 디자인을 좀 해석을 좀 새롭게 하고 모양을 네모나게 만들어 본다든지 동그랗게 만들어 본다든지 뭐 치마 모양의 부채를 만들어 본다든지, 예, 그런 이제 디자인을 쪽 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쩔까? 그래서 만들어 본 것들이거든요. 이제 부채 일을 이제 한 20여 년좀 넘게 해왔는데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그 모든 과정을 하는 데가 없어요. 여기밖에 없는데, 근래 2, 3년 전부터 이제 부채 제작 의뢰가 들어오는 것들이 접는 부채, 접어대폈다는 부채, 저는 주로 이제 손잡이가 다닌 단선 부채를 만드는데, 지금 접는 부채를 이제 만들어 볼수 없겠느냐, 이런 디자인, 이제 합주선은 한 10년 공부해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만들기 시작했고, 이제 접는 부채도 올 겨울에 좀 준비를 하고, 그래서, 예, 다할수 있는 부채를 만드는 사람이 되려고 지금, 예.